북한은 오늘도 위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GPS 시스템에 대한 교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발사 지역을 한 군데 더 늘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GPS 교란 전파가 오늘은 개성 쪽에서도 추가로 발사된 게 확인됐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해주와 연안, 평강, 금강산을 포함해 교란 신호 발사 지역은 다섯 곳으로 늘었습니다. 전파의 세기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dBm으로 첫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총 5개소에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2시간 교란과 중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란 전파는 인천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현재 항공기 357대와 선박 470척, 통신기지국 670곳에 교란 신호가 유입된 게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신고된 이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는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해경은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상 경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항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경비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